점령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간첩들이 저 지식인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걸로 제가 대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보고 감을 느꼈거든요. 그래서 그 거기 그 총학생의 그 좌파 교육 스타일인 그 학생을 하나 데려가지고 나도 너같이 되고 싶은데 네 본책을 나한테 좀 다오 그렇게 한 일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절대 안 주더라고요. 네, 근데 그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정교조의 뿌리가 대학교 총학생의 지식층을 공략했다 그거고요.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대나 사대로 진출해가지고 그 이제 교육을 점령을 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위험수가 높아져서 제가 교육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. 저 교사를 저 이렇게 시험제로 공무제로 뽑아라. 교대 사대만 쭉 뽑아서 그것들만 교사시키지 말고. 그랬더니 그걸 이미 거기서도 알아듣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제자가 이제 제자 교수가 이제 어느 날 와서 깜짝 놀면서 얘기를 해요. 선생님, 우리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유교사도 이제 북침이라고 집에 와서 막 떠든다. 그래서 아니다, 남침이다 하는데 누가 그랬냐, 이제 교사들이 그렇게 다 그랬나. 그래서 중고 교사의 교육이 문제고 정교조의 원뿌리는 대학교 총학생이다, 지식층이다 그거예요. 네. 목사님이 그쪽을 저 뿌리를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.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아까 지리산에 들어간 그 빨치산들이 자수하고 내려왔잖아요. 내려와서 숨어있다가 최초로 머리를 드러낸 게 4.19입니다 4.19 때 숨어있다가 4.19 때 이 좌파 빨갱이들은 우리나라에 뭔 사건이 생기면 돈도 안 내고 무임승차를 해요. 그것을 올라타 버려요. 월드컵까지. 근데 4.19 때 걔들이 끼어들었습니다. 그리고 난 뒤에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혁명하니까 다시 쫙 눌려있다가 김영삼,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할 때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. 꼽살이 끼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한열 그 총학생 부진 자살할 때 그때 극도화가 돼가지고 표출됐는데 그 지금 하신 말씀은 그대로 맞고요. 걔들이 그 정교조 애들이 어디서 처음에 뿌리를 가지고 오냐면은 북한의 간첩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정교조 쪽으로 사상을 받은 계열이 있고 PDNL 있는데 지리산으로부터 내려온 이 파가 이제 다른데 결국은 이 정교조를 만들어냈는데 정교조를 없애는 방법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. 정교조는 지금 대통령도 못 없습니다. 검찰도 못 합니다. 우리나라 군인들도 정교조 못 합니다. 정교조를 그럼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? 우리는 이승만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. 이승만이가 5%의 세력을 가지고 와서 95%를 제압하고 대한민국을 세울 때 결정타를 모인 것이 이것도 나중에 우리 저 교수님한테, 노 교수님한테 한번 자세히 들으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. 이승만이가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것은 기독교인들도 후원했지만 결정타가 어디 있었냐?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민표, 박헌영의 제5인자 박헌영, 이주아, 김창룡, 그 다음에 홍민표, 서울시 인민위원장이 홍민표인데 이 홍민표가 36개 지구장을 가지고 있어요. 서울시 내에. 그런데 이 홍민표를 오제도가 전향을 시킨 것이, 홍민표를 전향시킨 것이 절정패가 되어버린 겁니다. 그렇다면 뭐냐? 정교도는 내부에서 때려서 무너질 단체가 아닙니다. 더 단단해집니다. 정교도 없애는 방법은 이승만한테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? 정교도 안에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당하고 바깥으로 나온 사람들이 300명 가까이 있습니다. 교사 중에. 그 중에는 성폭행 당한 사람도 많습니다. 요 사람들을 지원을 하면 이건 정교조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. 그 사람들을 기자회견 시키고 그 사람들의 단체를 지원하고 그들이 우리가 정교조 안에 있을 때 이런 걸 당했다. 그럼 그분들이 왜 그걸 못하냐. 그렇게 했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해. 그러니까 국가가 그들을 지켜주고 정교조 안에서도 지금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. 있는데 왜 못 나오냐. 나갔다가는 나를 지켜줄 단체가 없어. 국가도 못 지켜줘.
그렇습니다. 한나라당이 돌 대가리요, 돌 대가리. 정교도 없애려면 정교도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, 그 사람들을 기자회견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생활대책을 세워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, 그렇게 하면 정교도는 우리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정교도 안에 있던 사람들이, 나온 사람들을, 그 사람들이 정교도를 치면 정교도는 무너진다. 맞는 얘기라고. 동의하십니까? 예.